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을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몰라. 의사한테 구원하려고 했던 환자분이 자, 이 로컬에서 뼈 높이도 좋은데 이렇게 들어갔죠. 예, 넣을 수 있어요. 누구나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악 붙이고 수술을 하시려면 레트럴 어프로치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레트럴 어프로치를. 크리스탈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대학에 안 오려고 해결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로컬에서 해결하고 이걸 만약에 대학으로 보내게 되면 대부분 어떤 경우는 저희들 보면 위생사가 따라온다고 선생님도 사무님이라고 원장님이 직접 직각 포기하고 문답 보시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환자도 힘들고 술자도 힘들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레트럴만 좀 연습하시고 배우고 나 몰라 그러면 옆에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시간 며칠 문답 받아 배우십시오. 이거를 나는 안 만날 것이다. 이런 후유증은 나는 절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뼈가 많아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아로비 윈도를 만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퀴즈로 윈도를 따고 그렇죠? 나무에 막을 좀 올리고 막에 인시저를 넣고 그리고 석션으로 서지컬 라이터 좀 좋으면 좋겠죠. 일반적인 직화 라이터는 안에 잘 안 넣을 수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좋은 거 쓰시든지 아니면 팬라이트 하나 들고 안에서 연습을 보시면 잘 보는 석션을 막 씹었는데 저는 이런 경우 물어봅니다. 원장님한테 아, 자 임플란트 동시에 심어드릴까요? 임플란트만 빼서 드릴까요? 대부분은 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임플란트 다시 할게. 너는 빼주기만 빼줘. 그럼 이제 저는 빼준다. 그냥 심어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심습니다. 사이누스 문구장 많이 찢어지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뼈를 넣으면 임팩션 되는 확률이 17%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뼈를 넣는 것은 한마디로 바보가 하는 것이죠. 올리고 CGM 넣고 임플란트 넣고 골창 닦고 GBR 스틱 기본하고 멤브랜 쓰고 닦고 싶죠. 나왔습니다. 상악동에 뼈를 넣지 않기 때문에 임팩션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로컬에서 고쳐를 했죠? 3년 후에 보십시오. 사이누스에 보십시오. 뼈 다 생겼죠. 본그랍은 절대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이누스에 뼈를 넣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왜? 뭔가 빈 자리는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자꾸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화는 빈 자리를 채우지 않는 맛이 있죠. 여백, 사이누스는 여백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더 많은 유골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흡수되지 않는 뼈를 사이누스에 많이 넣으면요 신생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흡수되는 뼈와 흡수되지 않는 뼈를 상악동에 동시에 넣고 좌우측을 비교한 논문을 보면 흡수되는 뼈를 넣었을 때 신생골이 두 배 더 생긴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흡수되어야 그 자리에 새 뼈가 들어가는 겁니다. 흡수되지 않고 머리같이 꽉 박혀 있으면 빈 공간에 신생골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뼈를 넣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유골이 생기고요. 훨씬 더 높은 본투 임플란트 콘택트 서비스가 보여진다고 이미 논문에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난 우리가 40년 가까이 뼈를 넣어왔던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는 좀 바꿔보자. 저는 뼈를 넣지 않고 10년 이상을 해왔는데 13년 가까이 그것 때문에 사이너스 인펙션 돼갖고 온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제가 사이너스 뼈를 넣었더니 약 감염률이 한 3%, 한 3%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거시더라도 대부분 뼈를 많이 넣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저희 관자인데요. 자, 페리 에피칼 리전에서 사이너스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엔도 끝났습니다. 6개월 후에 사이너스는 뭘 봅니까? 뼈가 보이죠. 뼈처럼 보이는 어떤 라디오 패스트가 보입니다. 제가 설마 에피코렉토미하고 여기다 뼈를 넣지 않았겠죠. 제 스킨쌤이 이걸 보시고는 와 이거 한번 보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보여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MDC인데 좌우측을 보시면
사이너스 크기가 다르잖아. 여기 뭐가 뭔가 뼈처럼 보이는 굉장히 densa 구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왼쪽 사이너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달리. 왜 그럴까요? 콜드웰라 오퍼레이션을 받은 환자들은 지금은 사라진 수술법의 중에 하나입니다만 ENT에서 과거에 많이 사이너스에 뭔가 패소시스가 보이면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다 드러내면 사이너스 내부에서 뭐가 생깁니까? 레트럴 고찰하죠. 캐나인 코사를 통해서 사이너스 무엇보다 드러내면 본 블리딩이 생기죠. 어느 곳에선가 그 본 블리딩이 모여서 어큐뮬레이션 돼서 블러드 클라시 되고 유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콜드웰라 오퍼레이션 20대에 받았어서 10년에 한 번씩 거의 재발이 되어서 총 제가 들어 4회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임플란 수술하려고 했거든요. 사이너스 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콜드웰라 오퍼레이션 환자들은 탈이 들어가면 무코자를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사이너스 무코자가 아니고 파이브로시스티스 또 스카티슈도 있어서 사이너스 무코자가 아무리 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인정뼈에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CT를 보고 몇몇 이런 콜로라 오퍼레이션을 받은 이 환자는 지금 20년 전에 수술 받았다면 저한테 왔을 때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한 40년 됐죠. 수술을 받은 환자는 CT를 메디카 CT죠? 메디카 CT 쭉 한번 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논문을 뒤져보니까 사이너스에 뼈를 넣지 않아도 신생골이 만들어진다는 프로페서 룬드그렌의 참 유명한 논문이 발표가 되셨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저도 2004년인가 저도 그때부터 임상에 들어가서 2008년에 참 유명한 데이터가 됩니다. 처음 발표할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죠.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하십니다. 왜 이제 13년 데이터가 나왔고 론드그렌 교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 15년 이상의 데이터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사이너스에 뼈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는 이미 한 3, 40년부터 많이 나왔던 데이터가 나왔는데 참 멋지지 않았죠. 왜? 뼈 만드는 회사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렉처 거기에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좌우측에 자, 여기가 뼈가 많이 생겼죠. 사이너스에 꽉 생기지. 그렇죠? 여기를 위해서는 왜 그럴까요? 콜드웰라 오퍼레이션을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메탈 오버로 안에 뚫려있죠. 절대 힐링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ROV 윈도우를 쓰면 좋다는 거죠. 윈도우 쓰면 딱 힐링 되겠죠. 뼈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치아 제시카 푸스 리프란테이트에 대해서 세계적인 내가이신 일본 나고야 사시는 주쿠 부시 선생님의 케이스인데요. 세계 치아 외상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케이스를 내보십시오. 내곡치를 같이 서로 강의를 한번 교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여기 났습니다. 유치를 빼고 이거 본그라프 하지 않고 사이너스 올립니다. 사이너스 프로는 올라갔죠? 2주? 6개월? 다시 6개월, 1년이죠. 사이너스 때가 생겼죠. 범위에요. 100% 오토로스 볼입니다. 펑션을 하는 바이탈 볼입니다. 죽은 뼈가루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뼈가 많으면 오토니스 본이 많으면 아무래도 치아가 좀 더 덜 잘 살아나겠죠. 이런 논문 하나 볼까요? 칼바리아입니다. 평평한 원, 하나의 원이죠. 메탈을 햄스피어, 방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프로퍼레이션 내고 한쪽은 프로퍼레이션 내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퍼레이션은 한 달 좀 보시면 한 절반 이상이 뼈로 차입니다. 프로퍼레이션 내나 프로퍼레이션 내지 않나. 그러나 3개월 되면 프로퍼레이션 내지 않는 것은 100% 본이 차오르고 프로퍼레이션이 있는 것은 약간 좀 조금 덜 차오르고 소프티슈가 조금 들어온 것은 보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보십시오. 편지입니다. 편지. 이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블리딩만 되면 뼈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 블리딩을 잡아주는 스페이스만 있으면 그것이 뼈를 만들어주는 거지 뼈가루가 뼈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뼈가 뼈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질병하고 그러면 왜 하냐? 그때 뼈를 써야 되면 블라드가 올라와서 블라드 클롯이 나중에 신생골이 형성돼 바뀔 때까지 공간을 확보하지 위해서 뼈를 씁니다. 사이버스는 막을 올리고 임플란트 심어놓으면 공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뼈를 넣더라도 엄청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에는 사이버스에 뼈를 많이 넣어야 된다, 뭐 빡빡하게 넣어야 된다, 아니다 공수하게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걸로도 이베이트 하기도 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지금 와서 안 넣으면 되는데 뭘 원골에서도 사이너스는 포월 디펙트죠. 굉장히 뼈가 잘 만들어집니다. 발추하처럼. 그러나 얘는 원골입니다. 원골. 베이스에서 그냥 원골에서 뼈가 수직적으로 사이너스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처음으로 이제 2008년에 200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저도 겁이 났어요. 첫 케이스 할 때는 단점을 높여 7, 8배 이상 혹시 안 생겨도 임플란트가 실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신이 생기니까 보시다시피 잔점을 0.5mm 뭐 이런 것에서 써야 합니다. 임플란트 동시에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이 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사이누스 골로피가 5mm 이하에서는 절대 임플란트 넣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넣는 거죠. 넣기 위해서 이제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잔존골 높이가 레지를 보완해서 0.5mm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후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골절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JBC 시킨 퓨저로 만든 ROV 윈도우 보십시오. 아직 아시죠?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얘가 혹시 흡수되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했죠. 걱정하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지배했죠. 17번, 8개월 후에 많이 기다렸죠. 이때는 뼈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막만 올렸습니다. 안에 뭐가 생겼다. 16번, 예. 오, 다 생겼네. 뭔가 생겼다. 바이옵시를 해보니까 ROV 윈도우 보십시오. 처음에 너무 얇죠. 0.1mm, 0.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잘 생겼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바이옵시 하는 거죠. ROV 윈도우 쪽에 신생골이 빨려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CGF를 넣기 때문에 잔존골 높이가 1mm 이상은 5개월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과거에 타노 교수님 이런 말씀을 보시면 한 달에 바이오스를 넣으면 한 달에 1mm 이상 올라간다 그러죠? 이런 경우 1년 기다려요. 1년. 그렇죠? 1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넣고 또 기다려야죠. 뭐 임플란트 두 개 넣고 보출을 한다면 1년 반에서 2년은 작아요. 근데 사이너스 뼈를 넣지 않고 바로 하게 되면 5개, 6개면 템포러리 보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수술 횟수도 수술을 보시죠. 자, 19년 빨로 해준 사진입니다. 약간 많이 갖고 넣으시면 보입니다. 이쪽은 완전하게 내 뼈, 100% 내 뼈. 어떤 이물 반응이 보이지 않죠. 100% 오플로스 본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탈하고 펑션이 가는 뼈. 두 번째 논문도 이제 유사하게 또 나온 것들이 이제 젤라틴 스펀지만 이건 한 1, 2주 만에 흡수되는 아주 빨리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미국 보안과 학회재단에 그랬는데 이쪽은 장점물이 한 3mm 이쪽은 1, 2mm, 3mm쯤 되죠. ROV 윈도우를 만들고요. 사이누스 구달을 올리고 난 후에 젤라틴 스펀지 한 장에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할 겁니다. 임플란트 동시에 넣고 지배하려고 넣고 스티키 본을 썼기 때문에 굳이 뭐 멤버란 이런 경우 멤버란 안 쓰셔도 넣고 봅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 보이죠? 7개월에 보십시오. 이거 다 하고 새롭게 형성된 사이누스 플로어 새롭게 형성된 사이누스 플로어 보이고 뼈가 신생골이 다 올라온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누스에 뭔가 라디오오페칸 본을 넣어서 하얗게 보이면 라디오오페스티가 굉장히 크게 높게 보이면 와 잘 되는구나
오해입니다. 그 병 아니죠. 그 진짜 병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고 싶으면 안에다가 요즘 제일 많이 요즘 또 나오는 티타늄 보온도 있어요. 티타늄을 갈아서 뼈를 만드는 거. 굳이 풀어주세요. 아주 메탈틱하게 보입니다. 그게 뼈입니까? 뼈처럼 보이죠. 일자. 진짜 뼈는 아닙니다. 이렇게 네이처라는 어떤 칼을 알아갈까요? 어떤 인접한 시간, 인접한 뭐 유산 칼라라고 이제 가장 좋은 거죠. 내 거죠. 자, CT상에서 보십시오. 새로운 사이즈가 확실히 생겼죠? 여기 보십시오. 잔존물 2, 3mm였죠? 확실히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기능 6개월 후, 기능 2년 후, 기능 3년 후, 기능 5년 후, 기능 10년 후. CT 한번 볼까요? 예, 기능 10년 후 CT. 잔존물 여기 3mm였죠? 다 올라가 있죠? 여기 2, 3mm였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약간의 류마티제이션은 되지만 기능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0% 내 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트 임플란트 콘택트 서비스가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고율차, 오시아 인테그레이션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낮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어떤 논문인데요. 그 수술 그 사이너스에 뼈를 넣지 않는 여러분들의 논문인데 제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요. 그리고 또 애니멀 스타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전에 또 하신 분들도 좀 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연히 하셨던 분들 한 30년 전에 하셨던 분들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임장적으로 제대로 갖춘 논문들을 보시면은 임장 논문인데 이거는. 장점입니다. 감염률이 제로랍니다. 사이너스 감염되면 그때부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다고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감염돼서 어떻게 해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환자가 받았던 고통, 의사가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저 역시 인펙션 시켜서 2년간 3번 수술한다고 했어요. 그 환자가 저한테 올 때마다 오, 저한테 방문하는 건 3번이 아니죠. 수십 번 왔어요. 정말 이상하면 달려옵니다. 부부가. 컴플레인 하시면 그 컴플레인은 당연한 겁니다. 대학병원이라 와서 잘할 줄 알고 수술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해요. 그리고 그 환자가 온다고 연락 올 때마다 제 가슴은 살펴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어디 보낼 데도 없어요. 로컬에 어디 보내겠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이런 고통 사이너스 100개 수술을 100개에서 99개 잘 되고 1개가 인펙션 되죠? 기억나는 건 1개 인펙션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99개 잘 되면 그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이너스 수술 감염률이 3%니 5%니 10%니 하지만 아 이게 수치가 높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 많은 환자한테는 100%예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뭘 중요한가요? 0%의 어떤 상악동 감염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수식을 해야 된다. 피조로 ROV 윈도우, replaceable, post inductive bony window를 만들 때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 윈도우 자체가 post inductive value입니다. 그래서 본 라테럴 볼의 힐링을 굉장히 촉진시켜주고 상악동 내에서 신생골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제가 여러 애니멀 스타디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증명을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떠한 멤브레인보다 완벽하게 얘는 그 연조직 침투를 안으로 들어간 연조직 침투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운드 힐링과 보온 재생을 촉진시켜준다. 2008년에 저희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CGF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 전에 PRP라는 게 좀 있었고 PRP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 연구의 10주년 행사 때 PRP를 처음 개발해서 만드신 CGF를 처음 개발해서 만드신 이 딱고태리 분이 오셔서 시술을 보여주고 뭘 그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는 좀 쓰고 있었죠. 그때 이제 10주년에 이제 이분께서 가해 선생님이 처음 이제 한국에 진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들 한국에 많이
발트라 58호시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하신 행사하고 이사님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도 굉장히 200분 이상의 이었죠. 이때 이제 CGF를 알고 다시 또 CGF만을 사인수에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 삼성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53명의 환자에서 61 케이스의 메테럴 골절하고 임플란트 113개를 동시에 심었고요. 해상 4종류의 해상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되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CGF를 썼을 때는 프로스펙터가 있으니까 운드 힐링이 빠를 것이다. 또 믿고 과거에 8개월씩 기다리면서 한 3개월 정도 줄여봤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퓨즈를 이용해서 원심 분리하면 중간층에 나오죠. 중간층을 잘라서 사이누스에 막으로 넣기도 하고 블락 통째로 넣기도 합니다. 이 중간 피브린 버피코드 층이 여러 조직 힐링을 본재생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프로스펙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었을 때 뼈를 빨리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소식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는 케이스가 한 1mm 이쪽에 오른쪽은 사이누스에 한 1에서 2mm 뼈가 있고 왼쪽은 2, 3mm, 2에서 5mm 정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케이스인데 그러시면 10분대에는 다소 좁고 20분대는 좁은 것도 골프로 좀 괜찮죠. 똑같습니다. CGF를 만들고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한 3mm 정도 뼈가 된 뒤에 한 1mm 정도 1mm도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좁은 위치입니다. 팔레탈 뼈를 탁 제끼하겠죠. 그리고 피조로 1mm, 2mm 정도 되는 리치를 선생님들 스프리스를 하시려면 피조 쓰셔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 디스크 이런 거 쓰죠? 디스크 쓰시려면 갈아야 돼요. 갈아서 폭을 3mm, 4mm 만들어야 돼요. 아니, 갈아낼 때가 크리스탈 때가 없습니다. 있는 때를 최대한 써야죠. 그러니까 피조가 좋잖아요. 아주 정리한 상태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조는 스키시드 돌아가겠다고. 스키시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침범. 그래서 옆에 갖다 붙이고 6, 7mm 만들 수 있죠. 그리고 5, 6개월 기다리고 또 임플란트 넣고 뭐 사인 수술하고 막 이런 거 억장 수술하고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지금 그냥 퀴즈가 있으면 있는 대로 걸립니다. 걸려? 오케이. 걸렸어요. 그리고 레베로스터템을 두 번째서